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Let's play Ichiran. 여러분 안녕하세요.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는 맞춤법 뒤쓰기 우리말 코너, 글 교정 코너, 편기법 명작 감상 코너로 이어집니다. 네, 낭만 대통령 문학 토크 맞춤법 뒤쓰기 우리말 코너입니다. 자, 오늘은요, 먹고 있는 듯 싶다 이렇게 먹고 일슬성 싶다 이렇게 먹고 있는 듯하다 이렇게 예. 먹고 있는 채 하다 이렇게 예. 자 먹고 뛰고 있는 뛰고 드십다 먹고 뛰고 있을 뛰고 성싶다 먹고 뛰고 있는 뛰고 드다다 먹고 뛰고 있는 뛰고 채하다 이렇게 띄어쓰기 아시겠죠? 예. 그다음에 고자쟁이 예. 고자질하다 예. 홍보하고자 하다 이렇게 예. 자 오늘의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 먹고 있는 듯 싶다 먹고 있을성 싶다 먹고 있는 듯하다 먹고 있는 체하다 고자쟁이 고자질하다 홍보하고 있다 예. 한번 지나면 똑같은 내용이 33년 만에 돌아오는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였습니다. 다음 코너는 글 교정 코너입니다. 글 교정 코너로 가기 전에 낭만 대통령의 그림과 그리고 김태현의 멜로디 만납니다. 맞춤법 뒤어쓰기 우리말 코너 다음에 글교정 코너입니다. 글교정 코너에서 첫사랑님의 독도 누천년을 꿈꿔온 결의 혼뿔 연시조네요. 예, 교정본에 도전합니다. 누천년이요? 누천년? 아, 수천년, 누천년. 누천년이라고도 하나요? 예, 누천년. 여러 천년의 오랜 세월. 그러니까 천년이 여러 번이네요. 예, 천년. 누천년은 천년의 오랜 세월이 여러 번이요. 야, 그러니까 수천 년보다 더 예, 수천 년이라고. 예. 누천 년 있는데 독도 누천 년을 꿈꿔온 결의의 혼뿔. 독도 그냥 독도의 혼뿔 그러면 어쩔까요? 독도의 혼뿔. 독도의 혼뿔을 보면 어까 독도의 혼뿔 이렇게 독도의 혼뿔 이게 더 낫겠네. 독도의 혼뿔 이렇게 예. 역사의 물질 소리 그 안에 깃든 영혼 포박한 불기둥도 시세만 숱한 사연 해종일을 붙여주고 해종일 괭이 갈매기 하얀 울음 쏟는다
하얀 울음 쏟는다. 하얀 울음 쏟아내. 하얀 울음 쏟는다. 예. 해종일보다 괭이갈매기가 낮에만 울까? 밤에는 안 운가? 해종일 괭이갈매기 하얀 울음 쏟는다. 이렇게. 그 다음에 세월 속. 세월 속. 세월 뛰고 속 모진 삶을 맨몸으로 맨몸이 받아지고 세월 속 모진 삶을 맨몸이 받아지고 맨몸이 맨몸 삶을 맨몸이 받아 이고 그럴까? 삶을 맨몸이 받아 이고, 맨몸이 받아 안고, 세월 속 모진 삶을 맨몸이 받아 안고, 차가운, 네 심장에 태 묻어 흐르는 피, 차가운 심장 속에, 태 묻어 흐르는 피, 이렇게. 청갯잎, 보다는 조사니까 청갯잎에 붙여버려요. 보다는 조사라. 이게 붙어버리니까. 이게, 리듬이, 더 푸른, 그러니까, 청갯잎보다 더 푸른, 그러면, 오, 삼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오, 삼조, 예. 푸르른, 청갯잎만큼, 한결의, 지존, 자존. 푸르른 청갯잎만큼, 내가 요 얘기, 한결의 자존심 그럴까? 한결의 자존심, 이렇게. 세월 속 모진 삶을 삼사, 맨몸이 받아안고 삼사, 차가운 심장 속에 삼사, 태 묻어 흐르는 피 삼사, 푸르른, 청갯잎만큼, 삼오, 한결의 자존심,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대마도 바라보며, 그리움 사무쳐서, 마주한 새벽 열어, 붉은빛 토해낸다. 결기로 맺은 혈육을 혼을 담아 지키리. 예. 결기로 맺은 혈육을 결기로 맺은 혈육을 결기로 맺은 혈육을 혼을 담아 지키리. 결연이 일어나. 바르고 결단성 있게 행동하는 성미. 못마땅한 것을 참지 못하고 밝은 성을 내거나 왈칵 행동하는 성미. 결연이 일어남. 네. 결기로 맺은 혈육을 혼을 담아 지키리. 예, 동해의 맑은 영혼, 떠받친 각진 시간, 손에 손꼭 잡고, 상처를 씻어내며, 상은을 씻어내며, 이 땅에 혼뿔이 되어, 이 땅에 혼뿔이 되어 누천년을
푸물이, 누천년을 푸물이, 좋은데요. 연시조로 독도에 험불, 독도, 밑에 험불을 써버렸으니까, 밑에 험불이 되어 그랬으니까, 독도로 해야 되겠는데, 독도. 독도로 하세요. 독도. 독도를 험불로 표현했으니까, 독도로 해도 될것 같은데요. 자, 읽어볼까요? 자, 나오세요. 짠! 독도 첫사랑 역사의 물질소리 그 안에 깃든 영혼 포박한 불기둥도 시세만 숱한 사연 해종일 괭이 갈매기 하얀 울음 쏟는다 세월 속 모진 삶을 맨몸이 받아안고 차가운 심장 속에 태묻어 흐르는 피 푸르른 청갯잎만큼 한결의 자존심 대마도 바라보며 그리움 사무쳐서 마주한 새벽 열어 붉은 빛 토해낸다 결기로 맺은 혈육을 혼을 담아 지키리 동해의 맑은 영혼 떠받친 각진 시간 손에 손꼭 잡고 상흔을 씻어내며 이 땅의 험뿌리 되어 누천년을 품으리 좋죠? 오, 아주 좋습니다. 네, 우리 희영님 오셨고요. 예, 캐나다 밴쿠버에서 희영님 오셨고 또 수경님 오셨고 미남 중에 미남 500님 오셨습니다. 네, 아랑드롱 형국님 오셨고요. 네, 멋쟁이 뻥새님 오셨습니다. 다리앙님 오랜만에 영꾼님 오셨고요. 네, 첫사랑님 네, 함께해 주셔서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함께하는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는 오늘 831회째를 맞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네. 네, 행복합니다. 네. 자, 우리, 첫사랑님이 별풍선 쏴주셨네요. Thank you. Curriculist Fury Wine. Thank you. 다리앙님, 네, 그리고 영꽃님, 네, 별풍선 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Offer a glass of wine. Thank you. 네, 뻥새님, 다리앙님 안녕하세요. 다리앙님, 뻥새님 반갑습니다. 500님, 다리앙님 결석하지 마십시오. 그래요. 다리앙님, 500님 말씀 좀 들어주세요. 결석하지 마십시오. 네, 뻥새님, 김부배님 대단하십니다. 네, 형공님, 첫사랑님, 독도 연시조 장원하세요. 네. 기도 좀 해주세요, 영국님. 영국님, 기도 좀 해주세요. 네, 첫사랑님의 연시조가 장원할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영국님이 기도해 주면 될것 같아요. 자, 영꽃님, 와, 멋져요. 김부배님, 연시조 멋지네요. 짝짝짝. 다리앙님, 독도 연시조 장원하세요. 네, 수경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봉쇄님, 영국님 안녕하세요. 봉쇠님, 수경님, 안녕하세요. 희영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영꽃님, 희영님, 반갑습니다. 네, 김보배님,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쁜 교정 감사드립니다. 예, 기계, 첫사랑님은 참 인사도 아주 예쁘게 하셔요. 그죠? 예, 감동으로 인사를 해주십니다. 봉쇠님, 희영님도 안녕하세요. 캐나다에서 오시니까 희영님은 참 대단하십니다. 희영님이 우리들의 힘이 되고 있습니다. 수경님, 다리앙님, 눈 괜찮은지요? 댓글 달수 있는지요? 형님, 다리앙님, 눈은 왜요? 형님, 반겨주시는 분들 고맙습니다. 네. 김부배님, 격려해주신 모든 문호님들 감사합니다.
형국님, 네, 첫사랑님이 자문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아, 형국님, 아, 문우님들 반갑습니다. 김부배님, 뻥새님 반가워요. 오백님, 모든 분들 다 예쁘구만요. 네. 자, 이번에는 형국님의 꿀풀인데요. 꿀풀이요. 꿀풀이 있나요? 네. 꿀풀이라는 게 있어요? 꿀풀? 처음 들어보는데요. 꿀풀이 있어요. 꿀풀? 아, 꿀풀이 있어요? 오늘 처음 들어봐요. 예, 그 풀이 많은 걸 봤지만, 꿀풀이 있다는 거 처음 듣네요. 아, 이거. 아, 이거. 예, 이거 봤어요. 이게 꿀풀이래요. 아, 이게 꿀풀. 아, 이거 봤어요. 꿀풀. 여러분도 많이 봤죠, 이거. 예. 이거 꿀풀. 아. 예, 진짜 이거, 아, 입을 따가지고 입에 넣어서 이렇게 쪽 빨면 달콤해요. 예. 이게 꿀풀이래요. 아, 이게 꿀풀이는구나. 예, 몰랐어요. 이게 꿀풀이래요. 여러분도 아시죠? 예, 꿀풀. 아, 이게 꿀풀이네요. 이게 꿀풀이랍니다. 아, 이게 꿀풀이네요. 예. 자, 꿀풀입니다. 꿀풀은 그러면 붙여야 되겠죠? 꿀풀. 예. 자, 어렸을 때 먹던 거 생각나서 쓰셨다고. 예. 다리왕님, 형국님, 식물학 박사입니다. 아, 많은 걸 배웁니다. 네. 자, 한번 아, 교정본에 도전해 볼까요? 자, 교정본. 자, 꿀풀은 붙여주고요. 붙여주고. 네. 산기슭. 예, 이거 붙여주고요. 산기슭을 의의 리을 기역이요. 우의 리을 기역이 아니라 산기슭, 스의 리을 기역, 스의 의의 리을 기역. 그리고 산기슭은 모퉁이라 않고 모롱이라 그래요. 산기슭, 아, 그, 아, 산기슭, 산, 아, 산모롱이. 예, 그러니까 산기슭의 귀퉁이를 산모롱이라 그래요. 산모롱이. 산모롱이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온유월 햇볕 받는 앙증맞은 꽃, 에, 뭐야, 이제 햇볕 받는 앙증맞은 꽃, 이렇게. 불그스레한 꽃대 올려 자잘하게 모여든 보라색, 에, 자잘하게 꽃대 올려 자잘하게 자잘하게 모여서, 보라색, 보라, 아, 보라꽃 하면 되지, 보라꽃. 자잘하게 모여, 불그레한 꽃대 올려. 자잘하게 모여가지고, 만든, 불그레한 꽃대 올려. 자잘하게 모여, 뭐라고 하지? 피운, 자잘하게 모여 피운 보라꽃, 이렇게. 예. 하지 지나면, 아,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하고초, 꽃을, 꽃을,
꽃을 따 달콤한 물, 꽃을 타 달콤한 꽃을 따 달콤한 물 빨아먹던 달콤한 물 빨아먹던 사탕꽃 이렇게 노인이 한아름 준꽃 다려먹고 난 어머니 노인이 한아름 준꽃 다려 먹고 난 어머니 종창 씻은 듯어나아나나 아, 종창 씻은 뒤나아어 뭐랄까 씻은 뒤나 행복꽃 그럴까 행복꽃 같은 병 아른사토 같은 병병어 그냥 병 아른사또 약초 가져오라 했지만 여름철 지나 구할 수 없어 곤장꽃 이렇게 곤장꽃 이렇게 열매 이삭 반쯤 마를 때 햇볕에 말려 쓰이는 한약풀, 고혈압 완화와 이뇨 작용을 해주며 안구 충혈에 좋으니 건강풀 이렇게 그냥 풀로 해요. 풀로 행복풀 할까? 행복풀 여기서 사탕풀 풀로 통일해 버릴까? 하고풀 이렇게 보라풀 이럴까? 보라꽃풀 이럴까? 보라꽃풀 이렇게 그 다음에 앙증맞은 풀 이렇게 앙증맞은 풀 이런 식으로 풀로 통일하죠. 풀로 자 읽어볼까요? 꿀풀입니다. 꿀풀 자 나오세요. 꿀풀, 형국, 산모롱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온유월 햇볕 받는 앙증맞은 풀, 불그스레한 꽃대 올려 자잘하게 모여 피운 보랏꽃풀, 하지 지나면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하고풀, 꽃을 따 달콤한 물 빨아먹는 사탕풀, 노인이 한아름 준 꽃 다려먹고 난 어머니 종창 씻은 뒤나 행복풀 병 아른사토 약초 가져오라 했지만 여름철 지나 구할 수 없어 곤장꽃 곤장풀 열매 이삭 반쯤 마를 때 햇빛에 말려 쓰이는 한약풀 고혈압 완화와 이뇨작용 해주며 안구 충혈에 좋으니 건강풀 이렇게. 네, 태연님 오셨네요. 네, 반가운 우리 태연님 오셨습니다. 자, 태연님, 김부배님, 태연님 어서 오세요. 다리양님, 태연님, 제가 무슨 협박을 했나요? 네, 안 들어오면 혼낸다고 그랬어요. 태연님이 네, 오셨습니다. 태연님, 네, 반겨주셔서 고맙습니다. 태연님, 이수진 선생님, 기도 많이 하고 오셨나요? 이틀을 철야기도 하셨다면서요? 네. 다량님, 태연님, 수경님, 희영님, 제 얘기는 여기서 하지 맙시다. 부탁드립니다.
네, 영꽃님, 맞아요. 앙증맞은 꽃, 보라꽃 다려서 내복하면 이뇨에도 좋고, 구내염, 소염 증상에도 좋아요. 예. 형국님, 교수님 교정 감사합니다. 네, 다량님, 모르고 있던 꽃들이 여러 가지 효능이 있다는 거를,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네요. 역시, 형국님, 시심도 지식도 장원입니다. 네. 영꽃님 언제나 아랑드롱님 많이 배웁니다. 다 좋아요. 짝짝짝. 형공님 무님들 칭찬 감사합니다. 네. 김부배님, 예. 어쩜 이렇게 많은 지식이 있어서 예쁘게 잘 쓰셨나요? 네. 정말 멋지네요. 네. 우리 첫사랑님이 칭찬해주면 그건 확실하게, 그건 잘한 거야. 예. 첫사랑님이 지금 문학상을 13개를 연달아 수상하고 있고요. 네, 지금 시집도 3권을 내신 이제 4권째 준비하고 있는 첫사랑님의 칭찬을 받은 우리 영국님 행복하시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독도 풍경인데요. 독도 풍경인데요. 독도 풍경인데. 독도 풍경을 올렸네요. 독도 풍경이요. 네, 독도 풍경입니다. 자, 교정본에 도전합니다. 교정본에 도전합니다. 자, 독도 풍경이요. 시인가요? 네, 시가 굉장히 기네요. 거친 숨 몰아쉬고, 가기 힘들어. 몸부림치다, 멀미로 신고한다. 시로 썼어요. 거친 숨 몰아치고도 가기 힘들어. 도를 써야 되지 않을까? 거친 숨 몰아치고도 가기 힘들어. 몸부림치다는 한 단어죠. 몸부림치다, 멀미로 신고한다. 큰섬두 띄고 개죠. 두는 수간행사, 개는 명사니까. 큰섬두 개, 샤에 반겨, 샤에 반겨, 샤로 반겨, 샤로 반겨, 감격의 눈물, 물이 우의 리얼이지. 눈물 흐르는 사이, 감격의 눈물 흐르는 사이, 발 디디는 시간 30여 분, 발과 손 부지런히 움직인다, 예, 움직인다. 군인들 잘 먹으라는 미역바위, 김바위. 주민들 살면서 칼 갈아라, 갈아라는 숫돌바위. 숫돌바위도 환영의 미소를 지어준다 이렇게 환영의 미소를 지어준다. 예. 더 이상 접근 말라고 모진 비바람 맞으며 경계에 서는 권총바위. 더 이상 접근 말라고 모진 바람 맞으며 경계선은 권총바위, 장군바위, 군함바위, 이렇게. 권총바위도 있어요. 예. 풍부한 먹이 먹으며, 지키는 파수꾼. 풍부한 먹이 먹으며 지키는 파수꾼 갈매기, 하늘 날며 유용과시하니 넘볼자 누구냐 묻는다.
암벽에 처연이 매달려 있는 이끼는 누나의 눈물처럼 초량하니 안개 피올라 닦아 안개 피올라 닦아 준다. 물안개겠죠? 물안개 피올라 닦아 준다. 예. 괴불나무 세 그루와 척박한 땅도 해저 화산과 지질하게 보고 괴불나무 세 그루와 척박한 땅도 해저 화산과 지질하게 보고 바다제비 섬페랭이 해식동굴, 그 다음에 가스 매장량 풍부한 어자원으로 다시 태어난 막내 섬, 와 보면 다시 오기 힘든 곳, 조국의 태극기 펄럭이니 이문품으로 생수 한아름 주고 와. 이제는 편히 잠자도 안심되는 섬,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도 쓰네요. 대단합니다. 예. 다시 한번 볼까요? 예. 굉장히 길어요. 독도 풍경인데요. 독도 풍경이요? 그냥 독도예요. 예. 독도 하죠, 뭐. 독도. 예. 독도를 다녀와서 그러면 되겠다. 독도를 다녀와서 이렇게. 직접 다녀왔대요. 예. 독도를 다녀와서 이렇게. 거친 숨 몰아쉬고도 몸부림치다, 멀미로 신고, 결국 멀미로 신고하는 섬. 거친 숨 몰아치고도 가기 힘들어 몸부림치다, 결국 멀미로 신고한다. 큰섬 두개 시야로 반겨 감격의 눈물 흐르는 사이 발 디디는 시간 30여 분 뿐 발과 손 부지런히 움직인다. 군인들 잘 먹으라는 미역바위 김바위 주민들 살면서 가라라는 숫돌바위 환영의 미소 지어준다. 더 이상 접근 말라고 모진 비바람 맞으며 경계선은 권총바위, 장군바위, 군함바위 풍부한 먹이 먹으며 지키는 파수꾼 갈매기 하늘 날며 유용과시하니 넘볼자 그 누구냐 묻는다. 암벽에 처인이 매달려 있는 이끼는 누나의 눈물처럼 초량하니 초량 초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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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안개 피올라 닦아준다. 예. 괴불나무 세 그루와 척박한 땅도 해저 화산과 지질하게 보고 바다제비 섬페랭이 해식동굴 가스 매장량 풍부한 어자원으로 다시 태어난 막내 섬. 예. 와서 보면 다시 오기 힘든 곳, 조국의 태극기
펄럭펄럭펄럭이니 이문품으로 생소 하나름 주고와 이제는 편히 잠자도 안심되는 섬 이렇게 그럼 되겠죠? 예, 이러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독도를 다녀와서 읽어보겠습니다. 나오세요. 나오세요. 독도를 다녀와서 문강 거친 숨 몰아쉬고도 가기 힘들어 몸부림치다 결국 멀미로 신고한다. 근섬 두개 시야로 반겨 감격의 눈물 흐르는 사이 발 디디는 시간 30여 분뿐 팔과 손 부지런히 움직인다. 군인들 잘 먹으라는 미역바위 김바위 주민들 살면서 칼 가라나는 숫돌바위 환영의 미소를 지어준다. 더 이상 접근 말라고 모진 비바람 맞으며 경계선은 권총바위, 장군바위, 군함바위 풍부한 먹이 먹으며 지키는 파수꾼 갈매기, 파수꾼 갈매기 하늘 날며 유용가시하니 넘볼자 그 누구냐 묻는다. 암벽에 처연이 매달려 있는 이끼는 눈아이 눈물처럼 처량하여 물안개 피어올라 닦아준다. 괴불나무 세 그루와 척박한 땅도 해저 화산과 지질하게 보고 바다제비 섬페랭이 해식동굴 가스 매장량 풍부한 어자원으로 다시 태어난 막내섬 와서 보면 다시 오기 힘든 곳 조국의 태극기 펄럭이니 이문품으로 생수 한아름 주고와 이제는 편히 잠자도 안심되는 섬 이렇게 네, 형국님, 대선배님들의 칭찬을 받으니까 행복합니다. 네, 오백님, 김부배님 칭찬 많이 받으려면 열심히 배워야겠습니다. 예, 김부배님의 칭찬을 받으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습니다. 네, 영꽃님, 세 번째 시집 출간 축하합니다. 네, 김부배님, 멋져요. 네, 자, 김부배님, 노현이님 오랜만에 들어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세요. 네. 영꼬님, 네, 우리 선생님. 네, 줌바 맥스님이 오셨네요. 네, 반가워요. 네. 자, 영꼬님, 이야, 멋지네요. 축하합니다. 네, 펑세님, 문강님 당선하세요. 네, 문강님 당선될 것 같습니다. 네, 영국님, 문강님 독도 시어들이 멋져요. 네, 멋집니다. 네, 다리양님 독도가 한눈에 펼쳐지네요. 멋져요. 꼭 수상하세요. 네, 김부배님 섬세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그리고 있는 시신 멋져요. 네, 500님이 흐흐흐 웃었어. 왜 웃어? 500님이 웃었어. 예, 사나이 중에 사나이 500님이 웃었습니다. 예, 왜 웃었지? 왜 웃은 거야, 500님? 500님 왜 웃었어? 뭐야? 예, 누가 500님을 웃게 만드셨나요? 네. 자, 이번에는 물망초님의 소울웅에서 물망초님이 안 들어오셨네요. 네. 자, 소울웅에서 이렇게 작품을 보냈으면 꼭 그날은 들어오셔야 돼요. 예, 같이 공부하게 예, 들어오십시오.
시조네요, 시조. 예, 시조에 도전해. 소흐릉이 어디예요? 소흐릉이. 소흐릉이 어디예요? 소흐릉. 소흐릉이 어딜까? 소흐릉. 서오릉. 소흐릉이 어디야? 서오릉. 서오릉. 소흐릉이 어디죠? 서오릉. 아, 어디 유적지 마인데요? 아, 유적지네요, 유적지. 유적지인데요? 여기가 서울. 아, 고향에 있네, 고향. 고향, 고향. 고향, 여기가 서울릉인데, 고향이네요, 고향에 있네요. 조선 왕릉이 있는 고향 서울릉. 예. 조선 왕릉에 있는 고향 서울릉이랍니다. 예. 그러네요. 조선 왕릉에 있는 고향 서울릉. 예, 서울 근교에 있다고? 포천 옆에? 아, 서울웅 장희빈 묘소가 거기 있어요? 다량리 유나님 늦은 시간에 들어오시던데요. 예, 서울 구파발 지나면 있다고요? 아, 그래요? 예, 좋네요. 예, 장소가 이렇게, 예, 구파발 앵봉산. 앵봉산, 예, 구파발 앵봉산에 있구만요. 앵봉산, 예, 멋진 곳이네요. 예, 멋진 곳에 있네요. 자, 서울릉에서입니다. 서울릉에서, 서울릉에서, 예, 포천역이 아니고요. 구파발에서 고향 가는 길목이 있다고. 아, 다량님 아름다운 곳입니다. 산책도 하고 역사도 배우는 곳이에요. 예. 네. 서울릉을 갔다 오셨는 모양인데요. 자, 한번 보죠. 서울릉. 자, 시조입니다. 시조. 도심 띄고 속. 도심 띄고 속. 살짝 비킨 올해 마지막 날. 네, 와. 그 물망쳐님이 그 리듬 배치가 아주 멋지죠. 봐봐. 도심 속 살짝 비낀 삼사 올해 마지막 날. 자연스러우면서 그 리듬을 갖추고 있는. 예, 그쵸. 예. 그 다음에 청한 하늘가에 조상의 푸름인가, 이런 것도 멋지잖아요. 청한 하늘가에 삼사 조상의 푸름인가 삼사 이별의 아쉬운 봄길. 아, 이별의 아쉬운 봄길, 서풍 뛰고 따라, 흐른다. 시조의 리듬이 아주 좋아요. 그죠? 에, 물망초님의 시조의 특징이 리듬이 아주 자연스러워. 봐봐. 도심 속 살짝 비낀 올해 마지막 날, 청한 하늘가에 조상의 푸름인가, 이별의 아쉬운 봄길, 서풍 따라 흐른다. 괜찮죠? 리듬이 살아 있어요. 리듬이 살아 있는. 아, 그러면서도 본인은 아, 시못 쓴다고, 예, 아, 창피해서 더 이상 안 쓸란다고 이렇게 맨날 어리광만 하십니다. 잘 쓰면서, 그죠? 잘 쓰잖아요, 여러분. 이만하면 잘쓴거 아니에요? 예. 궁궐의 서쪽으로 다섯 개 왕의 릉, 왕의 릉과 두 개의 후원, 후궁원과 대빈묘 희빈장씨, 야, 푸르른 소량품에서 고이 잠든 님이여. 와, 이봐. 예, 리듬이 살아있어요. 봐봐. 궁궐의 서쪽으로 삼사. 다섯 개 왕의 릉과 삼사, 두 개의 후궁원과 삼사, 에, 대비묘 희빈장씨 삼사, 푸르른 소량숲에서 삼오, 고이 잠든 님이여 사삼, 됐죠? 에, 홍살문 금천교로 진입구 들어서면
참배자 공간이며 세속의 구간에서 역대의 제왕과 왕후 귀신 재앙 드린다. 오, 리듬이 뭐 좋네요. 예, 리듬이 좋아요. 홍살문 금천교로 3사, 진입구 들어서면 3사, 참배자 이자로 하면 되지. 공간이자 세속의 구간에서 3사, 역대의 제왕과 왕후 3호, 귀신 재앙 드린다. 4삼 됐죠. 죽은 자 위한 자리, 죽은 띄고 자, 죽은 자 위한 자리, 일반인 출입금지, 봉분과 이를 지킨 수호석 능침 공간, 그곳엔 영원한 안식, 왕과 왕비 머문다. 야, 잘하네요. 예. 리듬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하네요. 죽은 자 위한 자리 3사, 일반인 출입금지 3사, 봉분과 이를 지킨 3사, 수호석 능침 공간 3사, 그곳엔 영원한 안식 3호, 왕과 왕비 머문다. 시조로 하산할 수준이네요, 하산. 이 정도면 뭐 스스로 쓸수 있잖아요. 그죠? 예, 세계 문화유산, 빛 밝힌 유네스코 등록된 2009년 영농이 미소 짓는 선조의 42기가 조선왕릉 넋이요. 녹선왕릉 넋이요. 넋이다. 42기가 조선왕릉 넋이다. 불멸의 그 성역에 500년 500띠고년 잠든 영혼, 영겁의 무한 세월, 역사 속 왕조 물결, 왕조시여? 왕조 물결, 결의와 민족의 우선, 굽어 살펴 추소서, 결의와 민족의 우선, 굽어 살펴 추소서. 뭐, 리듬이 아주 살아있어요. 그쵸? 예. 뭐, 거의 손댈 것 없을 만큼 리듬이 살아있습니다. 멋집니다. 네. 칭찬해주고 싶죠, 여러분? 네, 500님, 이인화님은요, 시조 리듬이 자연스러운 분 같습니다. 어려운 시호로 끼어 맞춘 시가 아니라서 부드러운 글 같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끼어 맞춘 것 같지 않는 자연스러운 그 흐름으로 리듬을 맞췄다는 점에서 한수 위다 그 말이죠. 네. 뽕새님이 물망초님을 뺏고 싶어요? 물망치님은 남편이 있는데요. 물망치님은 알뜰한 금술 부부인데요. 어떻게 그런 물망치님을 어떻게 뺐습니까? 예? 봉쇄님, 물망치님을 뺏고 싶다 그러면 안 되고, 물망치님의 시조를 뺏고 싶다 이래야지. 시조는 빼고 물망치님 뺏고 싶습니다 이러면 안 되죠. 예, 문망초님이 금술부부인데, 예, 형국님, 문방정치님 연시조 대단하십니다. 많이 배웁니다. 뽕성님, 문망초님 말고 시조를 뺏고 싶다고. 다리학님, 앉아서 서울흥을 공부하네요. 자주 산책 갔지만 그냥 산책만 했던 곳인데, 시조로 보니까 저도 세심하게 다시 봐야겠습니다. 역시 인화는 이 시조 멋져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김부배님, 인화는이 어서 오세요. 네, 인화는이 오셨네요. 자, 다량님, 뽕새님, 인화는이는 소녀 같은 감성의 여인이에요. 인화는이 교수님, 문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울흥에서 나오세요. 짠, 짠. 서울흥에서 물망초. 도심 속
살짝 비킨 올해 마지막 날. 청한 하늘가에 조상의 부름인가 이별의 아쉬운 봄길 서풍 따라 흐른다. 궁궐의 서쪽으로 다섯 개의 왕의 릉과 두 개의 후궁원과 대빈묘 희빈장시 푸르른 소량품에서 고이 잡는 님이여. 옹살문 금청교로 진입구 들어서면 참배자 공간이자 세속의 구간에서 역대의 제왕과 왕후 기신제향 드린다. 죽은 자 유한 자리 일반인 출입금지 봉분과 이를 지킨 소속 능침 공간 그곳엔 영원한 안식 왕과 왕비 머문다. 세계 문화유산 빛 밝힌 유네스코 등록된 2009년 영롱이 미소 짓는 선조의 42기가 조선왕릉 럭시다. 불멸의 그 성역에 500년 참든 영원 영겁의 무한세월 역사 속 왕조 물결 결의와 민족의 우선 굽어 살펴 주소서. 멋지죠? 예,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네, 대단한 필력을 여러분에게 선물하고 있습니다. 네, 자, 대단하죠, 여러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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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화님, 교수님, 문우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네, 다리양님, 인화님, 어서오세요. 서울웅 씨 좀 어쩌요? 다리양님, 오늘 알았네요. 저는 늘 서울웅, 서오능으로만 알고 있었는데요. 아, 외식 자주 가는 길목이라 잘 아는 곳인데, 그곳 이름도 틀리게 알고 있었네요. 영꽃님, 인화님, 아, 인화님 시조, 시인님, 늘 배움합니다. 근데 잘 배워지지가 않아요. 짝짝짝 축하합니다. 아, 늘 멋지다고. 네, 인화님, 별풍선 110개나 쏴주셨네요. Thank you. A pretty crystal pure wine. 110인가? 네. 네, 인화님, 교정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인화님, 문호님들 격려 고맙습니다. 네. 수경님, 다리양님, 그쪽 자주 가잖아요. 저도 오늘 이름 제대로 알았네요. 예, 건성으로 다녔어요. 네. 아, 김부배님, 서운웅 멋져요. 예쁜 시심, 폴라풀 거리는 이 시간이 좋아요. 네. 자, 500님, 교수님, 그냥 패스하시죠. 뭘 패스하라고? 뭘 패스하라고? 응? 뭘 패스하라고? 뭘 패스하라고? 아, 영어? 영어? 영어 뭐? 아, 영어는 하지 말라고. 영어 아닌데. 영어 아닌데. 영어 아니에요. 영어는 아니고요. 예. 외계어예요, 외계어. A free relative to wine. A click relative to wine. A car relative to wine. 이거 영어 아니야. 외계어야, 외계어. 예. 네. 500님이 잘못 알고 있었어요. 영어 아닙니다. 네. 외계어입니다, 외계어. 이런 영어 어디 있어요? A free relative to wine. Clark, Clark. Two relative to wine. A click relative to wine. Click relative to wine. Clan. 기르게. 그냥, 그러니까 패스하라고. 싫어! 웃기고 싶단 말이야. 웃기고 싶어서 싫어. 할 거야. 진짜. 500님 또 뭐 하려고 할 때 못하게 해봐봐. 더 하고 싶지? 500님, 그러네? 500님 또 누가 뭐 하려고 하면 못하게 해봐봐. 그러면 500님 또 막 속으로는 더 하고 싶지 않아? 나도 더 할 거야. 500님이 못하게 하면 더 할 거야. 어. 예, 외계어 하지 말라고. 할 거야. 할 거야, 할 거야. 자, 그리운 어머니. 뽕새님의 수필이 올라와 있네요. 외계어 하지 말라고. 싫어, 외계어 할 거야. 예. 내가 할 줄 아는 게 그것밖에 없는데, 그것까지 못하게 하면 내가 뭐 할 게 없잖아. 웃길 것도 없고. 진짜.
500님, 저는 아닙니다. 무슨 잘못이 있나? 다시 생각해 봅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진짜. 이제 별풍선을 쏴주잖아. 그러면 뭔가 이렇게 리액션을 해야 되는데, 예, 시간도 없고, 그리고 바쁘잖아. 우리가 이제 작품이 많이 오면 교정할 시간이 부족하니까. 근데 저 이제 별풍선 쏴줬는데, 그냥 가면 또 건방지다게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감사 표시를 해야 되는데, 뭐 노래를 할줄 아나. 근데 얼굴이 잘생겼으면, 얼굴이라도 어떻게 내보이고 그럴 텐데, 얼굴은 추남에다가, 그 다음에, 이게 재주는 없고, 노래도 못하고, 뭐, 그러니까 할수 없이 외계어를 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500님이 좀 이해를 해줘. 예, 별풍선을 쐈는데 그냥 지나가면 또, 혼난단 말이에요. 뭐라는 거 한마디 해야 돼. 예. 500님이 만약 BJ를 하면 어떻게 할 거야? 속공마 있네. 그거는 매번 할 수는 없잖아. 딱 그거 하나 있는데. 속공마라는 그거는 딱 하나 있는데 어떻게 하냐고. 500님. 얼굴은 교수님 말씀 인정하겠다고. 이리와. 500님, 이리와. 근데 500님은 잘생겼더라. 500님은 미남 맞아. 내가 인정해.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뭐. 알았어, 알았어. 오늘부터 500님 말 인정하겠어. 자, 500님은 미남. 낭만 대통령인 추남. 근데, 형국님은 진짜 미남이에요. 예, 형국님. 뻥새님도 미남이고요. 네, 형국님도 미남이고요. 그렇습니다. 500님도 미남이고. 그러니까, 미남 삼총사가 들어와 있네요. 뻥새님, 형국님, 500님. 자, 그리운 어머니. 수필인가요? 예, 수필입니다. 자, 가겠습니다. 자, 나는 띄고 한실리라는 시골 동네든 마을이든 하나마예요.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다.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형제들은 시골에서는 부자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농사도 많이 짓고 그래야지. 농사도 짓고는 쉬워, 쉬워. 짓고 배, 복숭아, 포도 과수원도 가지고 이렇게 존칭을 하지 마시고 계셨다 하지 말고 가지고 있었다. 어린 우리들은 과수원을 지날 때마다 혹시나 하고 과수원밭을 기웃거리곤 하였다. 큰어머니는 우리를 보고는 애들아 이리 와라, 애들아 이리 와라, 이리 와라 하며 말랑말랑한 복숭아 하나씩 줬다. 예. 받아든 복숭아는 까끌까끌하지만 흐르는 냇가에서 깨끗이 씻어 한입 베어 물면 어찌 그렇게도 맛이 있을 수가 있을까? 어찌 그리 달콤할까지? 어찌 그리 달콤할까? 달콤할까? 그 맛을 잊을 수가 없다. 달콤할까? 어찌 그리도 달콤할까? 그 맛을 잊을 수가 없다. 가을이 되면 할아버지는 큰아버지부터요. 큰아버지 모르게 허리춤에 숨겨온 상처난 배 하나,
배 하나 내어주며, 아가 먹어라, 아가 먹어라, 먹어라, 하고, 먹어라 했다, 이렇게. 할머니께 감사합니다를 그때 할머니께 감사합니다를 연달아 했다. 연달아 했다. 이렇게. 할머니는 가난하게 살고 있는 손자들을 보면 마음이 짠하게 보였었나 보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로부터는 맛있고 크나큰 상처난 배를 더 이상 얻어먹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더욱 할머니가 그리웠다. 이렇게. 제일 큰 아버지, 제일 큰 아버지가 아니라 첫째 큰 아버지는 농사도 충분히 짓고 사는 다른 형제들과는 달리 막내인 아버지를 배우게 하고 싶어 공부를 시켰다. 집안에 배운 사람이 하나쯤 있어야 한다고 중학교 그리고 어려운 아그어그 그냥 그냥 그리고 농업 고등학교까지 농업관이 다니도록 아 다니 다니도록 다니도록 배려해 주었다. 배려해 주었다. 아버지는 열심히 공부해서 초등학교 선생님이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었다. 19살이었던 어머니와 결혼하여 5남매를 두고 5남매인가? 7 5남매야? 5남매야? 7남매 아니야? 7남매? 7남매지. 5남매가 아니야? 7남매 아니야? 7남매를 두고 가난을 이기려 아기를 등에 업고 논밭에서 밤낮 없이 일했다. 밤이면 자식들 잠자리 챙기느라 깊은 잠못 이루던 어머니 어느 늦은 봄날 달빛 밝은 밤 깊은 잠에 치여 자고 있었다. 누가 나를 때리는 기분이 들어 눈을 떴다. 누가 때리는 것이 아니고 아랫배가 몹시 아팠다. 점점 더 아파왔다. 원인을 모를 아픔을 견디지 못하고 소리만 질러댔다. 온 가족이 놀라 일어났다. 아버지는 남해안 설매 초등학교에서 근무 중이라 그날 집에 없었다. 심한 통증에 방바닥을 이리저리 뒹굴었다. 어머니는 급한 마음에 나를 들쳤고 자갈길인 신장로를 내달렸다. 난 초등학교 3학년이었지만 우량아에서 좋기 50kg 정도는 되었을 텐데 이웃 마을 한의원까지는 자그마치 2km나 되는 거리를 어머니는 쉬지 않고 단숨에 달렸다. 달려
달려갔다. 한의원에 도착하자마자 한의사는 배를 이리저리 만졌다. 맹장이라고 했다. 한의사는 내 팔에 주사부터 놓았다. 언제 잠들었는지 모르게 잠이 들었다. 그 사이에 수술이 되었나 보다. 눈을 떠보니 수술이 끝나 있었다. 배는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어머니는 내가 깨어난 것을 보고 더 이상 보고 안심이 되었는지 깊은 숨을 내쉬면서 더 누워 있어라 집에 다녀오마 다녀오라 했다. 그리고는 새벽에 그먼 길을 걸어가 쌀죽을 끓여왔다. 아침에 죽을 먹어라 해서 수저로 죽을 떠먹는데 어머니가 나를 보면서 눈물을 주르륵 흘렸다. 어린 마음이지만 너무나 고마웠고 감사 아, 어, 고마웠고 너무나 아, 미안 어, 고마웠고 미안했고 또 감사했다. 이렇게 점점 안정을 취하면서 방구가 나와야 한다며 자꾸 물었다. 하루가 지나서야 방귀가 드디어 나왔다. 어머니는 매우 기뻐했다. 매우 기뻐했다. 이틀 밤을 자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어머니는 나를 다시 업고 자갈길 신장로를 걸어오며 안 아프냐 물었다. 난안 아파요. 고맙습니다, 어머니. 했다. 그래, 다행이구나. 라고 말하는 어머니 등이 몹시 따스하고 포근함을 처음으로 느꼈다. 객지에서 고생하는 아버지와 어머니는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 돼지, 오리 등 가축을 가축을 키워 시골 오일장에 내다 팔아. 옷, 신발, 농사도구. 그리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홍어도 한 마리 사와서 항아리에 내다 팔아. 옷, 신발, 농사 도구 등을 샀다. 이렇게. 그리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홍어도 한 마리 사와서 항아리에 넣어 두었다가 주말에 아버지가 오면 맛있게 삭힌 홍어를 밥상에 올려 놓았다. 어릴 때부터 홍어를 접하게 되어 지금도
나는 지금도 나는 홍어를 아주 좋아한다.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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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한다. 예, 가축들을 키우면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아 논도 사고 밭도 사고 밭도 사서 일구며 애 5남매지? 애 5남매지? 7남매 아니야? 7남매잖아. 딸이 셋, 남자 넷이니까. 왜 5남매로 줄어졌어? 왜 가족사를? 아, 그 시점에서는 그랬다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내려봐야지. 예. 7남매로 해야 되지. 7남매를 가르치려 노력했다. 이렇게. 예. 봐봐. 7남 아니 그 가르치려 노력했다니까 전체적으로 봐야지. 7남매로 봐야지. 왜 나를 빼려고 그래? 나 빼려고 그러지 지금. 어? 지금. 나를 빼보려고. 나를 빼. 예? 나를 빼. 내가 미워? 왜 나를 빼려고 그래? 나도 들어가야지. 추남만 빼면 안 되지. 자, 겨울이면 꽁꽁은 도랑에서 썰매 타고 논밭에서 논밭둑에서 그러지. 논밭에서 연을 날리고 부잡했던 우리들. 연을 날리곤 했던 우리들의 신발은 성할 날이 없었다. 예, 찢어진 까만 고무신은 장에서 떼어주는 아저씨에게 맡겨 떼어와 신께 했다. 그때 조심해 신으라 했다. 동네 아이들도 그렇게 떼어진 신발들을 그 당시 동네 아이들도 그렇게 떼어진 신발들을 신고 다녔다. 이발소에서 사형제 머리를 깎으면 돈이 상당히 지불되는 것이 아까웠던지 손수 머리를 깎아줘야 하겠다는 생각에 어느 날 아버지는 바리캉을 사 왔다. 그것으로 아들들의 머리를 직접 깎아주며 한 푼이라도 돈을 아끼려는 전략정신. 그게 내 몸에 배었다. 내 몸에 배었다. 이발하는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이발을 한다는 것을 동네 아이들도 알고는 우리 집에 놀러와 신기하다고 구경하곤 하였다. 우리 사형제가 모두 머리를 깎으면 동네 아이는 머리 깎는 걸 지켜보다가 저도 깎아주세요. 예, 저도 깎아주세요. 했다. 그때마다 아버지는 웃으며 그래
그래,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하며, 시원하게 깎아주곤 했다. 이게 전칭을 너무 쓰지 마세요. 전칭 안 써도 다 되잖아요. 시원하게 깎아주곤 하였다. 깎아주곤 했다. 이래도 되잖아요. 깎아주시곤 했다. 이러지 말고. 나는 하루는 바리깡이 궁금해서 손을 댔다. 그러다 그만 잘못해서 바리깡 아이입 이빨을 바리깡 이빨을 두 개나 부러뜨리고 말았다. 부러뜨리고 말았다. 깜짝 놀라. 얼른 그 박스에 넣어 두었다. 아버지는 주말에 머리를 깎아주려고 바리캉을 가져와 기름칠을 하다가 바리캉 이빨이 부러져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버지는 동생의 뺨을 한대 때리면, 이게 나야. 내가 맞았다니까. 난 아무 잘못 없는데 맞았어. 동생의 뺨을 한대 때리며, 너 왜 이렇게 만들었어, 했다. 그러자 동생은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서 큰 소리로 내가 안 그랬어요. 내가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하며 말대꾸 하니 망대꾸 하다가 한대더 맞았다. 그러자 동생은 한대 맞았다. 동생은 울면서 도망가며 자기는 안 했는데 우울하다며 소리내어 울었다. 동생은 도망가면서 자기가 안 했는데 우울하다며 소리내어 울었다. 난 양심이 있어. 취직은 듯이 가만히 앉아 있는데 아버지는 나의 뺨을 한대 때리시며 못하게 하지. 못하게 하지. 내버려 두었냐? 하고 호통을 쳤다. 괜한 동생이 죄를 뒤집어 쓰게 만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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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나는 괜한 동생이 죄를 뒤집어 쓰게 하고 또 뒤집어 쓰게 하고 말았다. 동생한테 참 미안했다.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그 말을 하지 못했다. 어린 우리들은 봄이면 보릿밭에서 숨바꼭질하며 놀고 보리가 익으면 불을 피워 구워 비벼 먹었다. 그때 입주위가 검게 되기도 했다. 모를 심는데 필요한 못줄 잡기, 논에 물대기, 논두렁에서 풀을 베어다가 돼지우리나 닭장에 닭장 닭장 닭장
돼지우리나 닭장이나 토끼집에도 넣어주며 잘 자라도록 부탁했다. 잘 자라도록 부탁했다. 가을에는 이삭줍기, 고구마 밭에서 고구마나 감자를 자루에 담기 등을 하며 어른들 곁에서 일손을 도왔다. 하루는 동생에게 물을 데우라고 한 아버지의 말을 듣고 부엌에서 불을 떼다가 잠시 한눈 팔았는지 불이 번져 나무에 옮겨 붙어 지붕으로 번지니 동생은 놀라 허겁지겁 밭으로 달려와 불이 났어요. 불이 났어요. 하며 소리쳤다. 부모님과 밭에서 일하다 급히 집에 와 보니 지붕에까지 불이 붙어 활활 타고 있었다. 동네 사람들과 힘을 합쳐 겨우 불을 껐다. 이게 불낸 사람이 나예요. 예. 이때 불낸 동생이 납니다. 예. 불낸 동생이 납니다. 미안해요. 예. 집에 불 내서 미안해요. 예. 동생은 아버지에게 꽤나 많이 꾸지람을 받았다. 부모님은 자식들의 건강을 염려하여, 동생은, 그 때문에 동생은 아버지에게 꽤나 많은 꾸지람을 받았다. 부모님은 자식들 건강을 염려해서 여름철이 되면 삼계탕을 요리해 주었다. 거기에는 인삼, 대추, 밤, 당귀 등을 넣어 끓인 거기에는 능을 끓였다. 예, 끓였다. 끓였다. 어린 아 어린 어린 어린애들이 어린 어린애들이 먹기엔 스디튼 인삼을 먹을 땐 거부감이 들었다. 지금 우리 또 봐봐. 지금도 오남매라고 하잖아. 지금 우리 오남매는 그랬잖아. 지금 우리 오남매라 했어. 이건 완전히 지금 우리 칠남매를 둘이나 빼버려. 칠남매들은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 예. 세월이 흘러 살다 보니 내 자식들이 생겨 커가고 있는데 갑자기 아들이 배가 아파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아들도 맹장이라 했다. 병원에 누워 있는 자식을 바라보며 저절로 눈물이 났다. 어릴 적 어머니가 나에게 해준 사랑을 자식에게 전해줄 수가 있을지 한참을 생각해 봤다. 묵묵히 손을 잡으면서 잘될 거야 하면은 뛰어요. 하면 안심시켰다. 아들은 지그시 눈을 감으며 눈물을 흘렸다.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아들이 깨어났을 때 어머니의 생각이 더 났다. 어머니가 나에게 해준 정성을 이제야 조금 알것 같다. 지금은 안 계시지만 옆에 있는 것처럼 마음 든든했던 어머니, 자꾸 보고 싶어진다. 자꾸 어머니 자꾸
보고 싶어진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기까지 됩니다. 네. 수필 오는 동안 다 도망갔어. 500님, 희영님, 수경님, 태연님 다 도망갔어. 다리양님, 그건 말대꾸가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건데 너무 심한 듯 하시네요. 교수님 억울하지? 아, 진짜 억울했다니까. 진짜 억울했어. 다리양님, 교수님 말썽꾸러기였네요. 내가 왜 말썽꾸러기여? 내가 바리캉 이빨도 안 뿌렸더는데 내가 왜 말썽꾸러기냐고. 다리양님, 부모님 사랑은 눈을 감을 때까지 못 갚을 것 같아요. 예, 특히 막내들은 더 마음이 아파요. 다리양님, 뽕새님, 수필이 잔잔하게 가슴을 울리네요. 멋져요. 네, 윤화님, 네, 뽕새님, 어린 시절 갑자기 아팠던 추억,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한 가난 속에서도 행복했던 사연, 사연 많은 가족들과의 아리고 아름다운 생활 여정을 그린 수필, 그림으로 어울리네요. 한편의 추억, 글, 멋집니다. 뽕새님, 고맙소, 고맙소. 아니, 왜 칠남이를 오남이라고 하냐고, 진짜. 응? 왜 두 명을 빼버려? 누구요? 마음에 안 든 사람 누구요? 두 명, 빠진 사람 두 명 누구냐고. 두 명 중에 나 들어갔지. 누가 또 누구 뺐어? 누구? 마음에 안 든 사람 빼버려. 어? 빼버렸어요? 네, 영권님, 칠남매 모두 참 효자, 효녀시네요. 짠한 수필이 눈물을 깨우네요. 그 옛날의 추억, 짝짝짝. 네, 다량님, 집에 불냈다면, 맞아. 예, 불낸 건 미안해. 내가 솔직히, 내가 엄마 아빠한테 미안한 게 딱 한 가지 있어. 다른 건 내가 미안한 거 없어. 내가 열심히 공부도 했고, 공부도 꽤나 잘 했잖아. 그러니까 미안한 게 없는데, 집에 불낸 건 내가 미안해. 예. 집에 불낸 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하다 그랬잖아. 형공님, 뻥사님, 수필 대단합니다. 다리양님, 교수님 왜 오남매인가 했더니 교수님 영웅님을 빼버려. 집에 불낸 놈 빼불고. 알았어, 알았어. 집에 불낸 놈 빼불고. 또 누구를 뺐을까? 그래, 나는 불냈다 그래. 그래서 불내서 나는 이제 오남매에서 빠졌지만 또 한 명이 누가 빠졌어. 뭐 누가 잘못했는가 봐. 뽕사님 미안합니다. 다리양님 일부러 불내셨죠? 그래서 아니야, 그게 아니고 이제 보릿집이 그 허청에 가득했단 말이에요. 보릿집이 그 이게 바삭바삭 마른 보릿집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 허청에 가득했는데. 마당에서 전설의 용웅하고 보물섬하고 동네 애들하고 이 자치기 있잖아요. 이렇게 탁 때리면 공중에 이렇게 뜨면 그 막대기를 탁 때리는 그게 자치기예요. 그게 이제 가장 멀리 나가는 이제 그게 이기는 게임이야. 그러니까 자치기는 뭐냐면 비슷한 홈에 이렇게 구멍이 있어요. 그러면 구멍하고 자치기를 이렇게 비슷하게 한 45도로 놔둬요. 그러면 공중에 좀 뜬 거 있잖아요. 거기를 이렇게 막대로 대가리를 탁 때려요. 그러면 이렇게 공중으로 삥 올라오죠.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탁 때려가지고 멀리 보내는 게 자치기예요. 그걸 하고 있더라고. 그걸 내가 좀 잘하거든요. 근데 동생들한테 맡겨놨는데 그게 잘할까 걱정되잖아. 그래서 이제 그 보리집을 이제 몽땅 그 부엌에다가 콱 그 아궁이에다가 밀어놓고 그게 이제 탈 동안에 이제 그게 뭐 있잖아. 그 소죽이나 뭐 그 뭐 그런 거 끓이는 거 큰 그 가마솥에다가 그 끓이는 건데 거기다 이렇게 그 보리집을 가득 아궁이 속에 집어넣고 이제 달려갔지. 그래가지고 이제 마당에서 이제 훈수를 했죠. 그렇게 때리면 안 되고 요거를 탁 때리고 바로 때리지 말고 조금 여유를 두고 이렇게 그 자치기를 보면 그 도는 막대기를 보면서 때리라고. 그리고 이제 훈수하고 돌아왔죠. 돌아왔더니 너무 바삐 간통에 그 보릿집을 이렇게 줄줄줄줄 이어졌잖아요. 이렇게 딱 끊어놓고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허청하고
아궁이 사이에 그 보릿집을 이렇게 띄어야 돼. 이렇게 손으로. 그래, 불길이 옮기지 않도록. 그런데 안 띄고 가버렸네. 그러니까 그 아궁이에 들어가는 보릿집하고 허청으로 이어지는 보릿집이 이어져 본 거지. 그러니까 그 불길이 아궁이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허청에 붙어버린 거죠. 예, 그래가지고 집이 이제 불타버린 거지. 내가 고의로 한거 아니에요. 예, 고의로 한거 아닙니다. 네, 진짜입니다. 네, 고의로 불낸 거 아닙니다. 네, 다량님, 교수님 왜 오남매인가 했더니 교수님과 영웅님을 뺐나 봐요. 히히히. 일부러 불낸 거 아닙니다. 네, 다량님, 깍쟁이 영웅님. 다량님, 박창은은 멋지셔서 안 뺐을 거예요. 누이들은 이쁘니까 안 빼고요. 그러니까 나하고 전설의 영웅을 빼버리는가 봐. 김부배님, 수필 멋져요. 생생하게 잘 쓰셨어요. 네. 자, 여러분의 작품 다한것 같은데요. 물망초님 작품 했고요. 홍기선님 작품 했고요. 홍세님 작품 했고요. 형국님 작품 했고요. 네. 형국님 안 나가고 있습니다. 네. 첫사랑님 작품 했고요. 다 했죠? 안한분 없죠? 예. 예, 수필 오는 동안에, 수필 오는 동안에, 자, 500님 나갔어. 희영님 나갔어. 수경님 나갔어. 태연님까지 나가버렸어. 수필이 너무 길었나요? 자, 여러분 작품 안한분 없죠? 다 했죠? 예, 다 했어요? 김부빈님 수필 멋져요. 예. 아, 다량님, 교수님 저 카톡으로 보냈는데요. 예. 아, 연꽃님, 가족사랑 수기 공모전 작품으로 짱입니다.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자, 낭만 대통령의 그림과 그리고 김태현의 멜로디 만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리양님, 네, 저 작품 카톡으로 보내시오. 네, 용꽃님, 네, 가족사랑 숙의 공모전 작품으로 짱입니다. 네, 네, 뽕새님, 네, 아, 별풍선 100개 완벽 그 자체 쏴주셨습니다. Thank you. All for a collective wine. Thank you. 네, 다리양님, 못 보셨나요? 애들시경에 보내, 봤습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자, 먼저 연구원님의 사행시가 있는데요. 연구원님의 사행시. 자, 교정본 갑니다. 자, 나 누구야? 나붓기는 풍금, 손풍금 소리 찾아 떠난 길, 누워 흐르는 반석, 지질대는 누워 흐르는 반석, 누워 흐르는 추억. 누워 흐르는 추억 아니야? 추억. 지질대는 즐거운 한때, 이렇게. 지질대는, 추억 지질대는 즐거운 한때, 구름뚜락으로 맑은 물길 활짝 열리고, 야들야들대는 산마루, 모롱이에. 모롱이에 석양 걸려 있네. 이렇게 걸려 있다. 걸려 있네. 나붓기는 선풍금 소리 찾아 떠난 고향길 그럴까? 고향길 누워 흐르는 추억 지질대는 즐거운 한때 구름뚜락으로 맑은 물길 활짝 열리고 해맑은 물길 활짝 열리고 야들대는 산마루 모롱이에 석양 걸려있네 노을 걸려있네 노을 걸려있네 이쁘죠? 자, 상시 나오세요. 짠, 짠짠. 상시 연꽃 나붓기는 선풍금 소리 찾아 떠난 고향길 누워오르는 추억 지질대는 즐거운 한때 구름뚜락으로 해맑은 물길 활짝 열리고 야들대는 산마루 모롱이에 노을 결려있네. 이러면 되겠죠? 네, 인화님 사행시 멋져요. 김부배님 예쁜 사행시 장원하세요. 다리양님 사행시 멋져요. 수상하세요. 노윤희님 사행시 이뻐요. 교정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다리양님의 갈등이 와 있는데요. 갈등. 네. 노윤희님, 예, 별풍선 100개 완벽 그 자체 쏴주셨네요. Thank you. All for request of your wine. Thank you. 네. 갈등입니다. 갈등. 자, 교정본에 도전합니다. 아, 굉장히 덥네요. 예. 아, 문을 닫아놓으니까 굉장히 더워요. 예, 봉사님 마음에 와 닿습니다. 네. 자, 갈등인데요. 무슨 갈등일까요? 테이블에 주저앉은 아리타미, 찻잔 어루만지더니 밖으로 끌어낸다. 예. 못 이기듯 따라 나서는 오후의 넋두리, 차양에 매달려 마구 마냥 달린다, 차양에 매달려 마냥 달린다. 터널 들어서던 눈빛이 자동차 불빛 속으로 이별 띄워 어둠에 묻으면. 어둠에 묻으면 터널 들어서던 이게 눈빛 불빛 하니까 빛빛 하니까 터널 들어서던 눈길로 하고 눈길이 자동차 불빛 속으로
이별 띄우더니 어둠에 묻으면 푸르름이 북악 터널에 널브러져 빈 가슴 흔들며 그리움 밀어놓고 방황하는 6월이 지난 계절 기웃거리며 답 찾아 기웃거리며 답을 찾아 길목마다 흔적 남기고 가뭄처럼 듬성듬성 띄워 주는 가뭄처럼 듬성듬성 띄워 주는 가뭄처럼 듬성듬성 띄워 주는 가뭄처럼 듬성듬성 띄워 주는 듬성듬성 띄워 주는 연서마저도 이파리에 맺힌 이슬로 씻어낸다. 연서마저도 이파리에 맺힌 가뭄처럼 듬성듬성 띄워주는 연서마저도 이슬로 씻어낸다. 괜찮아요? 예, 괜찮은가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갈등입니다. 갈등이에요. 갈등. 테이블에 주저앉은 아리탐이 찻잔 어루만지더니 밖으로 끌어낸다. 못 익은 척 따라 나서는 오후의 넋두리 차양에 매달려 마냥 달린다. 터널 들어서던 눈길이 자동차 불빛 속으로 이별 띄우더니 어둠에 묻히면 눈길이 이별 띄우더니 어둠에 묻으면 어둠에 이별 띄우더니 어둠에 묻 어, 이별 띄우더니 어둠에 묻히면 이별 띄우더니 어둠에 묻으면 푸르름이 북악 터널에 널브러져 빈 가슴 흔들며 그리움 밀어넣고 방황하는 6월이 지난 계절 기웃거리며 6월이 지난 계절 기웃거리며 답을 찾아 길목마다 흔적 남기고 답을 찾아 기웃거리며 지난 계절 기웃거리며 추억 찾아 길목마다 흔적 남기고 추억 찾아가 아니야? 답을 찾아가 좀 이상해. 답을 찾다가 그럴 수는 있겠지. 기웃거리며 답을 찾다가 길목마다 흔적 남기고 가뭄처럼 듬성듬성 띄워주는 연소마저도 이파리에 맺힌 이슬로 씻어낸다. 가슴에 맺힌 이슬로 씻어낸다. 이파리가 아니라 가슴 아닐까? 가슴에 맺힌 이슬로 씻어낸다.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자, 일단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갈등입니다. 나오세요. 짠. 갈등, 달의 양. 테이블에 주저앉은 아리탐이 찻잔 오르만이더니 밖으로 끌어낸다. 못 이기듯 따라 나서는 오후의 넋두리 차양에 매달려 마냥 달린다. 터널 들어서던 눈길이 자동차 불빛 속으로 이별 띄우더니 어둠에 묻으면 푸르름이 북악 터널에 널브러져 빈 가슴 흔들며 그리움 밀어넣고
방황하는 6월이 지난 계절 기웃거리며 답을 찾다가 길목마다 흔적 남기고 가뭄처럼 듬성듬성 띄워주는 연서마저도 가슴에 맺힌 이슬로 씻어낸다. 네, 뻥새님, 아, 시 멋져요. 네, 김부배님, 멋진 시심 좋아요. 네, 다리양님, 아, 완벽 그 자체 100개 별풍선 쏴셨네요. Thank you. Oh, for calligraphy, if you don't mind. Thank you. 네, 아, 다리양님,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다리양님, 모느님들 격려 고맙습니다. 인화님, 애틋함으로 흐르는 사연들이 갈등과 마주쳐서 아린 연민이 터널 속으로 빠져나가네요. 네, 다리양님, 인화는 역시 멋져요. 네, 자, 그러면 다 했죠. 자, 그러면 낭만 대통령의 작품 하나 읽어드리고, 아, 그리고 여러분들 교정본 읽어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올린 것 다 했죠? 안 한 거 없죠? 네, 네. 다량님, 인화는 역시 멋져요. 형국님, 인화님, 시 멋집니다. 아, 인화님, 시 멋집니다. 인화님, 시 멋집니다. 네. 다량님, 댓글 창에 글 한 개 올렸어요. 댓글 창에? 댓글 창에 글 한 개 올렸다요. 예. 네. 자, 댓글창에 다량님의 글이 하나 올라와 있다는데 그거 보고 그거 하고 오늘 마무리 할까요? 네. 자, 다량님이 글을 하나 올렸답니다. 네, 다량님의 글을 복사해 가지고 자, 붙여쓰기를 하겠습니다. 네. 자, 붙여쓰기를 했습니다. 요건가요? 빈자리 남겨두고, 예. 네. 이게, 낙엽시에요. 낙엽시. 고단한 황혼빛이, 아, 시조인가요? 시조 같은데요? 시조. 자, 시조. 고단한 황혼빛이 푸르름 꾸짖다가, 애잔한 눈망울로 노을을 들쳐 업고, 예, 달콤이 자장가 불러 쪽잠 한번 자란다. 이렇게 했네요. 들쳐 업다가, 처가 여가 아닐까? 여. 들쳐 없다. 들어 올려서 없다. 들쳐 없다가, 처가 여라고요. 들쳐. 이렇게. 어가 아니라, 들쳐. 여기는 어로 돼 있잖아. 들쳐. 여. 예. 들쳐. 들쳐 없다는 또 한 단어요. 들쳐 없다. 한 단어. 자, 고단한 황혼빛이 푸르름 꾸짖다가 빈자리 남겨두고 푸르름 꾸짖다가 애잔한 눈망울로 노을을 들쳐업고, 이게 황혼빛이 있는데 노을이 있잖아요. 그냥 이거를 향수라고만 될까? 향수? 향수 이렇게 할 거예요. 향수. 향수로 하면 어쩔까? 향수. 그래가지고 여기를 빈자리. 여기다가 빈자리 남겨,
남겨두고 푸르름 굳이다가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럼 멋지잖아요. 예, 빈자리, 빈자리. 아, 빈자리는 한 단어네요. 빈자리. 빈자리가 한 단어예요. 붙어 있어. 빈자리. 비어 있는 자리를 빈자리라고. 아, 붙어 있네요. 예, 빈자리 남겨두고, 3, 4. 푸르름 굳이다가, 3, 4. 애잔한 눈망울로, 노을을 들춰업고, 3, 4. 3, 4. 달콤이 자장가 불러, 3, 5. 쪽잠 한번 잘한다. 4, 3. 이거 좋은데요? 예, 향수로 하니까 예, 멋지지 않나요, 여러분? 예, 향수. 자, 향수로 한번 읽어볼게요. 향수. 나오세요. 짠. 짠. 향수, 달의 향. 빈자리 남겨두고 푸르름 꾸짖다가 애잔한 눈망울로 노을을 들춰업고 달콤이 자장가 불러 쪽잠 한번 잘한다. 괜찮은데요? 좋아요. 예, 이거 한번 응모 한번 해보세요. 예, 응모 한번 해보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낭만 대통령의 작품 하나 읽어드리고, 야, 여러분, 교정본 읽어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업을 안 하신 분들은 업을 해주시고요. 네. 자정이 되면 또 한번 해주시고. 자, 여름이 들어올 때, 그 선전, 광고를 끝까지 듣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도 점수에 포함된답니다. 네. 네, 다리양님, 완벽 그 자체 100개 별풍선 쏴주셨네요. 땡큐. 감사합니다. 네. 아, 인화님, 다리양님 향수 정말 멋지고 예쁜 단시죠. 빚었네요. 네. 다리양님, 교수님 교정 감사합니다. 오로라님, 멋져요. 네, 오로라님 오셨네요. 김부배님, 멋지네요. 꼭 수상하세요. 네. 자, 그러면, 자, 상록수 101장 장원 수상 작품 의자를 해드리고, 그리고 여러분 작품 교정본 해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상록수 101장 장원 수상작 의자 박덕은 재개발을 앞둔 밤꽃 마을 억척스러운 티루하고 이제는 서두를 것 없는 한 생이 골목에 나앉아 있다. 철거될 집을 아슴아슴 바라보는 눈빛 때문에 오후가 과묵하다. 모든 걸다 불태운 후에야 비로소 사랑할 수 있다는 듯 주저없이 길에 오른 마음. 앙상한 네 개의 다리를 기웃거리는 바람은 사연 많은 자국들의 귀 기울이느라 고요하다. 분주하게 끌려 다니느라 휘청거리는 일상도 시들어 이제는 더 이상 없다. 늦은 귀가로 허기진 하루를 품어주느라 해진 무릎. 이제는 마음이 외져 아슬아슬한 길고양이 같은 영혼들을 다독인다. 한평생 저릿저릿한 아픔 감싸주며 남몰래 눈물 흘리는 어머니처럼 부러진 나뭇가지 같이 금이 간 등받이에는 아버지의 발자국 소리가 배어 있어 지나가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몸을 낮춘다. 그 틈새에서 새어나오는 온기가 따뜻하다. 남겨진 유물은 경건하다. 긴 시간 담금질하며 온몸으로 써내려간 자문서 같은 것. 저녁은 헐거워지는데 가로등 불빛으로 환한 문장들, 그 낭낭한 울림으로 담장 밖으로 뻗어간 휴식은 저리소담하게 꽃망울을 엮고 있다. 먹고 있는 듯 싶다. 먹고 있을성 싶다. 먹고 있는 듯하다. 먹고 있는 체하다. 고자쟁이, 고자질하다. 홍보하고 있다. 독도, 첫사랑. 역사의 물질 소리, 그 안에 깃든 영혼.
포박한 불기둥도 시세만 숱한 사연, 해종일 괭이 갈매기 하얀 울음 쏟는다. 세월 속 모진 삶을 맨몸이 받아 안고 차가운 심장 속에 태 묻어 흐르는 피, 푸르른 청대님만큼 한결의 자존심, 대마도 바라보며 그리움 사무쳐서 마주한 새벽녘로 붉은 빛 토해낸다. 결기로 맺은 혈육을 혼을 담아 지키리. 동해의 맑은 영혼 떠받친 각진 시간, 손에 손 꼭 잡고 상흔을 씻어내며 이 땅의 혼뿌리 되어 누천년을 품으리. 예. 꿀풀 형국 산모롱이에 옹기종기 모여앉아 온유월 햇빛 받는 앙증맞은 풀, 불그레한 꽃대 올려 자잘하게 모여 피운 보랏꽃풀, 하지 지나면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하고풀, 꽃을 따 달콤한 물 빨아먹는 사탕풀, 노인이 한아름 준 꽃 다려먹고 난 어머니 종창 씻은 듯 나 행복풀, 병 아른 사또 약초 가져오라 했지만 여름철 지나 구할 수 없어 권장풀, 열매 이삭 반쯤 마를 때 햇빛에 말려 쓰이는 한약풀, 고혈압 완화와 이뇨작용해주며 왕구충혈에 좋으니 건강풀, 독도를 다녀와서 문강 거친 숨 몰아쉬고도 가기 힘들어 몸부림치다 결국 멀미로 신고한다. 큰 섬 두 개 시야로 반겨 감격의 눈물 흐르는 사이 발 디디는 시간 30여 분뿐 발과 손 부지런히 움직인다. 군인들 잘 먹으라는 미역바위 김바위, 주민들 살면서 칼 갈아라는 숫돌바위도 환영의 미소 지어준다. 더 이상 접근 말라고 모진 비바람 맞으며 경계선은 권총바위, 장군바위, 군함바위, 풍부한 먹이 먹으며 지키는 파수꾼 갈매기, 하늘 날며 유용 가시하니 넘볼자 그 누구냐 묻는다. 암벽에 처인이 매달려 있는 이끼는 누나의 눈물처럼 철양하여 물 한 개 피어올라 닦아준다. 괴불나무 색으로와 척박한 땅도 해저 화산과 지질하게 보고, 바다제비 선패랭이 해식동굴, 가스 매장량 풍부한 어자운으로 다시 태어난 막내서, 와서 보면 다시 오기 힘든 곳, 조국의 태극기 펄럭이니 이문품으로 생수 한아름 안겨주고와 이문품으로 생수 한아름 안겨주고와 이제는 편히 잠자도 안심되는 섬. 이렇게 서울웅에서 물망초 도심 속 살짝 비낀 5월의 마지막 날, 청한 하늘가에 조상의 부름인가 이별의 아쉬운 봄길 서풍 따라 흐른다. 궁궐의 서쪽으로 5개 왕의 릉과 2개의 후궁원과 대비묘 희빈장시, 푸르는 솔량품에서 고이 잡는 님이여, 홍살문 금천교로 진입구 들어서면 참배자 공간이자 세속의 구간에서 역대의 제왕과 황후 귀신제왕 드린다. 죽은 자 유한자리 일반인 출입금지, 본궁과 이를 지킨 수호석 능침공간, 그곳엔 영원한 안식 왕과 왕비 머문다. 세계의 문화유산 빛 밝힌 유네스코 등록된 2009년 영롱이 미소짓는 선조의 42기가 조선왕릉 럭시다. 불멸의 그 성역에 500년 참든 영혼, 영겁의 무한세월 역사 속 왕조 물결, 결의와 민족의 우선 굽어 살펴 주소서, 갈등 다량 테이블에 주저앉은 아리탐이 찻잔 오르만지더니 밖으로 끌어낸다. 못 이기듯 따라 나서는 오후의 넋두리 차양에 매달려 마냥 달린다. 터널 들어서던 눈길이 자동차 불빛 속으로 이별 띄우더니 어둠에 묻으면, 푸르름이 부각 터널에 널브러져 빈 가슴 흔들며 그리움 밀어넣고, 방황하는 6월이 지난 계절 기웃거리며 답을 찾다가 길목마다 흔적 남기고, 가뭄처럼 듬성듬성 띄워주는 연서마저도
가슴에 맺힌 이슬로 씻어낸다. 사행시, 연꽃, 나붓기는 선풍금 소리 따라 떠난 고향길, 누워 흐르는 추억 지질대는 즐거운 한때, 구름 뜨락으로 해맑은 물길 활짝 열리고, 야들대는 산마루 모롱이에 노을 걸려 있네. 향수, 달래향 빈자리 남겨두고 푸르름 꾸짖다가 애잔한 눈망울로 노을을 들춰업고 달콤이 차장가 불러 쪽잠 한번 잘한다. 네, 수필은 읽지 않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자정이 됐나요? 예, 자정이 됐네요. 자, 업을 한번 해주시고, 자, 업을 한번 해주시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희영님, 수경님, 오백님, 네, 그리고 왔다 가신 모든 분들, 그리고 오로라님, 형국님, 펑세님, 펑세님, 다리양님, 김부배님, 인화님,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별풍선 쏴주신 김부배님, 다리양님, 노예니님, 네, 인화님, 그리고 교정료 별풍선 쏴주신 네, 김부배님, 인화님, 네, 복 많이 받을 겨, 그리고 3년 내에 꼭 재산이 3배 이상 늘어날 겨, 올해 전국구문학상 두세 개 이상 꼭 받게 될겨 믿습니다. 자, 마무리로 낭만 대통령의 작곡 두곡 들려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오세요. 짠짠짠짠짠. 네, 오로라님, 네, 교수님 애쓰셨어요. 문어님들 안녕히 주무세요. 네, 형국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봉쇠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부배님, 교수님 고운 밤 되세요. 문어님들 예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다리양님, 오로라님 늦은 시간이라도 들어오셔서 반가워요. 이인화님, 교수님 더운데 고생하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안녕히 주무세요. 문우님들 잘 자요. 오라님, 네. 다리양님,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리양님, 문우님들 행복한 시간이었어요.